안녕하세요. 펠코샵입니다. 오늘은 홀리브로에서 나온 X500V2라는 기종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X500V2라는 기종은 요즘 이제 픽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드론을 직접 제작을 하고 그 제작한 드론을 가지고 또뭐 픽소크 세팅을 해서 비행을 하는 그런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뭐 대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교육용 드론을 좀 많이 찾으시는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요런 F450 기종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F450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립하는 방법이나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다 찍어 놨었던 것들도 있고요. 그걸 보고 많이 이제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나는 조립할 시간이 없다, 그냥 세팅에 대해서만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조립이 이미 다 되어서 나오는 요런 케레스3라는 요런 기종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예 완제품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도 안에 이제 픽소크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립할 필요 없이 그냥 세팅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케레스3 요런 걸 하시면 되는데, 지금 홀리브로에서 나온 요 키트 같은 경우는 그두 가지의 절충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립을 해야 되지만 조립 자체가 좀 많이 간단하게 되어 있고, F450 같이 조립을 하기 위해서 자꾸 뭐 이것저것 납땜하고 해야 될 필요 없이, 납땜할 필요 없이 이 홀리브로 본사의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말로는 15분 만에 조립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어서, 저도 오늘 지금 이걸 처음으로 개봉을 해보는데, 한번 개봉을 해서 제품을 어떻게 조립하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방금 전에 가조립을 한번 했다가 다시 지금 전체를 분해를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테스트 삼아 가조립을 해봤고, 이제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배터리 베일을 먼저 장착을 해야 돼요. 이 막대기 두 개가 있고, 판때기 2개, 그리고 이 막대기에 고정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원래 얘네들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고무 부분과 그리고 플라스틱 부분이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고무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무를 이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8개를 전부 다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자, 그리고 고무 두 개를 일단 먼저 넣습니다. 각각의 파이프에 고무를 꽂고, 그리고 여기에 요거를 장착을 할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양쪽 면이 똑같이 생겼지만, 사실 한쪽 면은 또 여기에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에 홈이 조금 파여져 있어요. 반대쪽 면에는 홈이 안 파여져 있고, 그리고 홈이 파여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 약간 경사지게 홈이 파여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나사가 요 나사입니다. 이게 접시머리, 약간 삼각형으로 생긴 접시머리 나사예요. 이게 요 안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M2.5에 6mm 홀을 달아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얘를 더 끼웁니다. 두 개를 끼우고, 요 플라스틱을 여기다가 꽂아줍니다. 여기는 딸깍, 딸깍, 딸깍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딸깍, 딸깍. 그리고 나서 요 판을 여기다가 나사로 체결을 합니다. 요 간격을 일단 적당히 맞춰주시고, 여분의 나사가 하나 더 들어있기 때문에 나사 한 개는 남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 개를 다시 꽂아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배터리 베인은 제작이 완료가 됐고요. 보시면은 X500V2라고 적혀 있는 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요게 상판이고,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요게 하판입니다. 이 배터리 베이 같은 경우는 이 판이 붙어 있는 이 부분이 뒤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는 거고, 이쪽이
이쪽입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합판 같은 경우는 합판에 여기에 네모나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긴 없죠, 그 구멍들이. 네, 그 네모나게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꼭두기 같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앞뒤로 이렇게 가게끔 탈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앞뒤, 그리고 이 곰이 있는 곳이 뒤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구멍들이 여기에 얹어보면 대충 맞습니다. 한 개씩만 살짝 가조립을 해봅니다. 자, 가조립만 했는데 벌써 삐딱하죠? 간격을 잘 맞춰서 이 고무 마운트들이 이쪽을 이제 레일을 따라서 앞뒤로 위치 조정이 되기 때문에 위치를 잘 맞춰서 삐딱하지 않게 위치를 잘 맞춰서 구멍, 나사 구멍이랑도 위치가 맞게끔 그렇게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사를 체결하실 때는 처음부터 너무 나사를 꽉 조지 마시고 일단은 가조립으로 구멍 위치를 먼저 맞춰주시고요. 구멍 위치가 다 맞춰지고 나서 꽉 조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베이는 장착을 했고 이제 PDB 배전판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게 전원 분배 보드, 파워 디스트리뷰션 보드, 약자로 PDB라고 하는 거고요. 뭐 한국어로 해석을 한다면은 전원 분배 보드 아니면 배전판, 뭐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게 얹어 보시면은 여기 구멍이 맞는 곳이 딱 있어요. 조금 더 작은 구멍 4개도 있는데 작은 구멍 4개 말고 큰 구멍 4개 있는 이쪽에 맞춰서 요거를 체결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XT60잭, 조금 큰 잭 있죠? 요 XT60잭 있는 쪽이 뒤쪽으로 오게끔 그렇게 장착을 할 겁니다. 나사 봉지에 보시면은 볼트랑 너트랑 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스탠드오프가 같이 들어있는 봉지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고정을 할 겁니다. 다음 볼트를 밑에서 위로 올릴 겁니다. 이걸 먼저 해놓고 요 놈을 달면은 편했을 텐데 제가 거꾸로 해가지고 좀 어렵네요. 그럼 얘를 잠시 빼겠습니다. 나사를 먼저 꽂고요. 나사를 꽂고 스탠드오프를 요겁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스탠드오프 요거를 올려줍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나사 4개를 다 꽂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꽉 쏘실 필요는 없어요. 대충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됐으면 이제 PDB를 여기에 나사 구멍에 맞게 잘 얹어주시고 이제 요 너트로 위에다가 다시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너트가 나일론 록 너트라고 하는 건데 너트가 잘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트 중간에 보시면은 이게 영상으로 잘 안 보이겠죠? 너트 중간에 보면은 나일론으로 약간 잘 풀리지 않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만큼 손으로 조아가지고는 잘 조아지지도 않아요. 네, 그냥 잘 조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구를 이용해서 조아주셔야 됩니다. 일단 손으로 이렇게 자리만 잡아주고요. 동봉돼 있는 공구 중에 보면은 사실 동봉돼 있는 공구만 가지고도 전부 다 조립은 가능해요. 근데 저는 이 L렌치를 쓰기에는 좀 귀찮아서 이런 손잡이 달려있는 렌치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십자렌치 요거는 있어야 됩니다. 십자렌치를 이용해서 십자렌치 중에 보면은 여기에 아구가 딱 맞는 게 있어요. 여기에 아구가 맞는 걸 이용해서 이 너트가 안 돌아가게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쪽에서 나사를 돌려서 조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십자렌치로 이렇게 안 잡고 있으면은 반대쪽에 있는 너트도 계속 같이 돌아버리기 때문에 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트가 돌지 않게 이걸 이렇게 잡고 드라이버로 쏘아주시면 됩니다. 자, PDB 조립도 끝났고요. 요 배터리 베이는 다시
딱 꽂아 놓겠습니다. 꽂아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랜딩 스피드를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랜딩 스피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꽂게 돼 있는데 이 꽃피는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니까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냥은 안 들어갑니다. 나사가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냥은 안 들어갑니다. 나사를 살짝 풀어주셔야 됩니다. 적당히 구멍이 조금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푼 다음에 다리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너트, 볼트 너트 분실 안 하게 대충 손으로 대충 이렇게 가조립만 해놓고요. 나중에 이 각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대충 가조립을 해놓습니다. 자, 이 다리 부분에 보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죠. 한쪽으로 이렇게 이게 똑바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진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야겠죠. 경사진 부분이 수평이 되게끔 이렇게 다리가 벌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장착이 되어야겠죠. 자, 이 하판. 판 여기 측면에 보시면은 요 구멍 네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스피드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스피드를 고정하는 나사는 3의 8짜리 나사. 3의 8짜리 나사. 자, 이런 거 나사가 4개 있는 거 이런 거를 쪼으실 때는 당연한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한 번씩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나사를 꽉 쪼고 그 다음 나사를 꽉 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나사를 일단 살살 쪼아서 구멍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대각선에 있는 나사를 마찬가지로 살살 해서 구멍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사를 살살 쪼아서 구멍을 맞춰줍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각선 옆에 있는 나사를 이렇게 구멍을 맞춰줍니다. 자, 그렇게 4개의 나사 구멍을 다 맞췄으면은 그 다음에 돌리면서 한 80% 정도까지 힘을 줘서 고정을 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꽉꽉 조아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야 아구가 잘 맞춰지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한 나사를 너무 꽉 조우게 되면은 하다 보면은 한 나사 한 개가 마지막 나사 특히 아구가 잘 안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맞은편 나사를 쪼우고 하면서 일단 구멍부터 맞춰놓고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사 체결은 다 끝이 났고요. 그러고 나니 다리가 이렇게 삐딱하죠. 아까 전에 어설프게 쪼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삐딱한 거를 똑바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똑바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좀 일그러져 보이는데 똑바르게 돼 있는 겁니다. 똑바르게 하고 나서 스피드를 나사를 이제 꽉 조아서 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판이 완성이 됐고요. 벌써 반쯤 완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제 모터 마운트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모터 마운트는 일단 모터 암대 자체에 전부 다 이미 반조립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립이 다 돼 있고 보시면은 선 끝에 M3 이런 식으로 라벨이 붙어 있어요. 이게 1번 모터, 2번 모터, 3번 모터, 4번 모터 이런 식으로 라벨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모터를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상판에 보시면 여기가 1번 모터, 2번 모터, 3번 모터, 4번 모터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터 마운트를 한번 꺼내 볼게요. 자, 1번 모터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이게 1번 모터네요. 자, 모터 마운트를 여기에다가 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 뚫려 있는 곳에 모터 마운트에 요 잡아주는 마운트 부분에도 보면은 이렇게 홀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요 홀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요 구멍에 맞게끔 그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얹고 반대쪽에도 얹어서 자, 여기 보시면은 꽉 꽂으면은 여기에 걸쇠 같은 게 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꽉 꽂아서 걸쇠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꽉! 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얹어서 조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 하판에도 보시면은 네모나게 구멍이 뚫려 있고, 모터 마운트의 아랫부분과 윗부분 둘 다 이렇게 네모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삐딱하지 않게 똑바로 이렇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이 다른 드론들을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암대, 이 동그란 암대를 가진 드론들의 특징이 똑바로 제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드론 모터 마운트가 똑바로 제작이 안 되고 약간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돌려서 제작이 되게 되면은 다 만들고 나서 드론을 띄워보면은 얘가 똑바로 안 뜨고 약간씩 돌아요. 약간씩 돌아버려요. 이 모터가 삐딱하게 달려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홈이 딱딱 파여져 있어가지고 둥근 암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옆으로 삑삑 돌아가지 않게끔 상당히 신경 써서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 드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되어 있네요. 일단 선을 먼저 꽂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조립을 하고 나면 선을 꽂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 PDB에 보면은 XT30잭, 이 변속기 전원선을 꽂을 수 있는 잭이 총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이 6개 전부 다 똑같은 잭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여기 꽂으셔도 되고 여기 꽂으셔도 되고 여기 꽂으셔도 되고 뭐 반대쪽에 꽂아도 되고 아무 때나 연결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반대쪽에 꽂으려면 너무 어려울 테니까 여기 꽂겠죠 아마. 여기 꽂으면 되겠네요. 요쪽 모터를 여기에 꽂을 거니까 그렇죠? 여기 꽂겠습니다. 자, 꽂을 때도 이것도 어차피 공장에서 사람이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잭에 혹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조립을 하는 사람이 그거는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빨간색 전선이 플러스입니다. 이 빨간색 전선 있죠? 빨간색 전선이 잭에 보면은 플러스라고 적혀 있어요. 보시면은 잭의 측면에 플러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고요. 플러스라고 적혀 있죠. 플러스라고 적힌 게 반드시 빨간색 선이 연결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꽂아주세요. 이게 만약에 반대로 돼 있으면은 나중에 배터리를 연결을 했을 때 이게 타버리겠죠. 그러면은 선만 다 꽂아놓고 하겠습니다. 이건 못 봐. 그리고 상판은 이렇게 얹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사를 체결을 할 건데 나사 보시면은 제일 긴 나사 있어요. 제일 긴 나사. 이게 요거를 고정하는 나사입니다. 제일 긴 나사. 위에서 밑으로 완전 끝까지 관통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은 플랜지 롱너트 M3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플랜지 롱너트. 이 너트를 채우게 됩니다. 밑에서 너트를 채워줍니다. 지금은 일단 손으로 안 빠질 만큼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만 손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쪽을 채웠으면 대각선 밑에 있는 거를 또 채우시면 되겠죠. 일단 이 두 개만 채워놓고 그 옆에 있는 거를 다시 채워보겠습니다. 때 이 전선이 마운트에 씹히지 않도록 유념해서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자, 일단 가조립이 끝이 났고 남은 볼트 너트들도 마저 다 체결을 해줍니다. 다 하고 나면은 볼트 너트가 한 개씩 남는데 정상입니다. 한 개씩 여분으로 들어있습니다. 끝났네요. 네, 이 드론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여기가 끝인데 이 동그란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3D 프린터로 뽑은 부품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자, 지금 PDB가 이 안에 기체 안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꽂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배터리가 나중에 여기에 장착이 될 거거든요. 배터리를 장착하고 나서 배터리를 꽂으려면 배터리 선을 저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물론 안전하겠지만 그렇게 꽂고 나면 안전하겠지만 여튼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전선을 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적당한 길이의 전선 한 10cm 정도 있으면 됩니다. 10cm 정도 되는 전선 1WG 한 16이나 14 정도 되면 좋겠네요. 굵기는 그 정도 되면 되겠고. 자, 그리고 XT5 꽁잭, 앞놈, 순놈 한 세트 이렇게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일단 한쪽은 요 배터리 쪽, 앞놈은 저기에 PDB에다가 바로 꽂아야 되기 때문에 앞놈만 먼저 납땜을 해놓습니다. 납땜을 좀 하고 올게요. 자, 납땜을 하고 왔습니다. 선 길이가 아까 전에 10cm 정도 했더니 조금 짧아서 조금 더 길게 이 정도 길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대략 한 뼘 정도 되는 길이고요. 자, 요걸 안쪽에 있는 PDB에다가 꽂아줍니다. 이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판에 보면 네모난 칸이 하나 있죠. 아무도 없는데 요 한쪽에만 네모난 칸이 한 칸 있습니다. 그쪽으로 요 전선이 나오게끔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전선을 관통을 시키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플라스틱 부품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파여져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동체 쪽으로 가게끔, 이 홈이 파인 부분이 동체 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꽂아야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전선을 이 안쪽으로 관통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 하판에다가 딸깍하면서 걸리게끔 이렇게 꽂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힘을 줘가면서 이렇게 삽입을 하시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다시 XT6 공책 앞놈을 납땜을 해서 안으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마저 납땜을 해보겠습니다. 자, 납땜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잭을 납땜을 했고, 이 부분만 여기에 이제 꽂아주시면은 고정이 되게끔 꽂아주시면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전선이 덜렁덜렁하지 않게 이렇게 전원선을 꽂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제 배터리가 여기다 이렇게 장착이 된다면은 벨크로까지 같이 들어있네요. 벨크로로 배터리를 이렇게 고정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배터리를 탁 꽂아서 바로 전원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삽입하는 게 이 드론 전체 조립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어렵고 또 유일하게 납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안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연장선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 꼭 여기 마운트에다 꽂지 않더라도 그냥 연장선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쪽에서 빼서 그냥 이쪽으로 선을 빼놓으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작업은 훨씬 더 수월하겠죠. 특히 3D 프린트로 뽑은 이 부품 자체가 아주 튼튼해 보이진 않아서 이거 하다가 괜히 이 부품이 파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는 해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선으로 빼놓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500V2의 기계적인 하드웨어적인 조립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실제로 조립하는데 걸린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하지만 뭐 별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조립만 한다면은 또 이렇게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쭉쭉 빠르게 조립을 한다면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은 충분히 조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드론 조립을 이렇게 간편하게 하면서도 그리고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조립이 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특히 이 아구들이 너무 잘 맞아서 조립을 하면서 상당히 깔끔하게 되게 제작이 잘 된 프레임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모터랑 전투기 같은 거 납땜 하나도 안 해도 되고요. 전부 다 기본 납땜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전원 분배보드에 선만 딱딱 꽂아서 조립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다 만들고 나서 만져봤을 때 흔들리는 부분이나 휘어지는 부분도 없이 감성도 좋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또는 산업용으로 연구용으로 상당히 좋은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레임 상단에도 여러 가지 나사 구멍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나사 구멍들에 쓸 수 있는 이런 나사들도 같이 추가적으로 동봉이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는 설명서를 보면은 이 앞쪽에는 이 파이프를 앞쪽으로 길게 튀어나오게 해서 앞쪽에다가 셉스 카메라를 장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여기에다가 이쪽으로 GPS 안테나를 단다거나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계적인 조립만 완료를 했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기에다가 소프트를 한번 얹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